오늘은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은 한자로 바꾸면 같을 등자에 빠를 속자를 써서 등속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등속운동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헬리콥터가 있죠. 이 헬리콥터가 이동하는데 이러고 운동 방향을 기록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 배웠던 다중성광장치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동하고 다중성광장치가 1초에 한 번 꼴로 사진을 찍었더니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성광장치에 기록된 그림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이동거리가 시간이 1초 지날 때마다 10m씩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간거리는 0초에서 1초 사이에 헬리콥터는 10m를 이동하게 됐고요. 1초에서 2초까지도 10m를 이동하고 2초에서 3초 10m, 3초에서 4초 사이에도 10m, 4초에서 5초 사이에도 10m를 이동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시간과 거리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속력은 걸린 시간 1초분에 구간 거리가 모두 10m이기 때문에 구간 5곳에서 모두 속력이 10m/s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헬기는 1초에 10m/s를 유지하는 등속 운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이동거리, X축은 시간.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에 10m, 2초에 20m, 3초에 30m, 4초에 40m, 5초에 50m.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반듯한 직선이 나오겠고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란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서 X축은 시간, Y축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은 5초 동안에 50m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면 10m/s. 방금 전에 뭐였었죠? 이게 바로 기울기와 곧 속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기울기는 속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가 물체와 빨간색 나 물체의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 중에 어떤 물체가 더 속력이 빠른가요? 속력은 곧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급한 가가 더 속력이 빠른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가의 속력은 1초에 50m라고 했기 때문에 50m/s가 되고 나는 10m/s였기 때문에 가의 속력이 더 빠른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그래프는 속력 시간 그래프입니다. X축은 시간 그대로고요. Y축은 속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됐었나요? 똑같은 운동을 하는 헬기는 아까 1초부터 5초까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10m/s로 일정했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등속 운동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둘이 계산을 하면은 50m에 무엇이죠? 이게 바로 이동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고 여기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시간끼리 약분이 되어서 거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란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또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 물체와 노란색 나 물체의 속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른가요? 당연히 가가 10m/s로 나는 4m/s로 가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는 10m 곱하기 5 해서 50m를 이동한 것이 되겠고 나는 4m/s 곱하기 5초 그래서 20m를 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